얘도는 지금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인간의 조건 세 번째 시간을 갖겠는데요. 오늘은 인간의 조건 3장, 디 아르바이트, 노동에 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사유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얘도는 이 소제목을 노동의 역사로 다루겠는데요. 여기서 아렌트는 고대 사회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노동의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데, 사실 인간의 근본적인 활동적 삶에서 세 가지 요소는 이미 첫 번째 강좌에서 한 것처럼 노동, 작업, 그 다음에 행위라는 개념인데, 여기 3장에서는 이제 첫 번째, 인간의 활동적 삶의 첫 번째 요소인 아르바이트, 노동이 이제 주요 분석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얘도는 이 노동의 개념이 아렌트의 사유를 통하여 어떤 방식으로 고대, 중세,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변천을 경험하는지 깊이 있게 통찰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작품은 어찌되었건 한나 아렌트가 마르크스의 시대를 지나서, 그죠? 그 당시에 20세기 중반에 미국의 어떤 그 상황과 그 다음에 소비에트의 상황, 이두 개가 대립되는 그런 상황에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스주의자들이 볼 때는 뭔가가 좀, 좀, 그래서 마르크스 이론 쪽에 있는 자들이 한나 아렌트를 공격하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얘도는 1차 자료에 충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유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 노동의 첫 번째 장의 주제가 뭔가 하면은, 노동이라고 하는 3장에서 첫 번째 절의 주제가 뭔가 하면요. 이것은 신체의 노동, 그 다음에 신체의 노동과 또 작업, 손의 작업을 비교하는 그런 절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노동은 신체를 통하여 하며, 작업은 손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독일어판에서 세 개의 단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작업이라고 할 때에 독일어의 워크에, 영어의 워크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어. 그게 바로 웰크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첫 번째 절에서 한나 아렌트는 웰크란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웰크는 작업인데 영어의 워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4장 제목으로 나타나는 작업, 헤어슈텔렌, 요 단어와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요. 그게 노동을 작업과 구분하는데, 한나 아렌트는 작업은 독일어에서 세 개로 나타나는데요. 파브리찌렌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웰크, 또 하나가 헤어슈텔렌이에요. 근데 이걸 라틴어로, 파브리찌렌은 라틴어로 사용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파브리코라고 하는 거죠. 작업하는 인간, 거기에서도 나타나. 그러니까 이 파브리찌렌과 웰크와 그 다음에 또 헤어슈텔렌을 함께 작업의 영역에 두고, 아르바이트와 아르바이텐을 또 다른 영역에 두는 거야. 그러니까 이첫 번째 절에서 아렌트는 역사적으로 볼 때에 고대든 근현대든 간에 이 노동과 작업을
크게 구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언어적으로 어원학적으로는 다르지만은 이두 개는 사실은 함께 더불어서 사용됐어. 그러니까 노동이 작업이고 작업이 노동인 것처럼 역사적인 언어학적으로는 구별되지만은 역사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별로 구분되지 않게 사용되었다. 이걸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노동과 작업은 분명히 두 개는 다른 건데, 역사적으로는 이것이 구별되지 않고 사용되어 왔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작업을 한다라는 거는 장인들이 자기의 사유와, 그죠? 그 다음에 언어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그게 장인들의 기술을 연상시키는 게 작업이야. 그냥 노동은 노예도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노동과 작업은 뭐야? 노예와 이방인들. 그러니까 폴리스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 행했기 때문에 이 노동과 작업을 따로 구태여 구분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런데 근대에는 이것이 또한 노동이 해방되면서 중요한 그러한 사회의 논점으로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과 작업은 결국 소비라는 개념과 더불어서, 그죠? 사용되면서, 여기에는 이제 마르크스의 아주 깊은 사유가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용되면서, 이, 호모 파브리코, 작업하는 인간, 제작하는 인간은 노동하는 동물과 뒤섞여져서, 그죠? 이것은 근대의 또 다른 개념을 만들어내. 그게 뭔가 하면은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으로 바뀌어 버렸어. 그래서 구태여 이러한 변화는 구태여 노동과 작업을 따로 나눌 필요가 없는 소비자의 소비의 사회로 변하면서, 그죠?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야. 여러분도 한번 봐봐. 노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노동의 결과물이, 그죠? 장인들과 예술가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 작업의 결과물과 두개다 소비를 통하여, 소비사회에서 소비를 통하여 결과물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두 개를 구태여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담 스미스든 아니면 제레미 벤담이든 공리주의든 간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보, 그죠?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그 다음에 칼 마르크스의 어떤 그러한 노동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쳐 놓아도 거기에는 노동하는 인간과 제작하는 인간, 호모 파브리코, 와 아르바이텐데 티레를 구태여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고 근대는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으로 나누었다. 그래서 고대든 근현대든 간에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노동과 작업을 구태여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손으로 하는 작업이든 신체로, 노예의 신체로 하는 노동이든 간에 이 노동은 작업과 명료하게 구분되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이 노동의 장의 두 번째 절에 속하는 디 딩하프티카이트 데어 벨트라고 하는 세계의 사물성에서 이것을 구분합니다. 한나 아렌트가. 그러니까 노동은
노동의 결과물은 소비를 통하여 사라지게 되는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작업의 결과물인 장인의 어떤 그러한 상품은 그죠? 지속성을 갖는다라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 정신을 통하여 나타나는 작업의 결과물은 소비를 통하여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속성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지속성을. 구태여 구분하자 그러면. 그러나 이 노동이든 작업이든 간에 웨어크든 아르바이트든 어떤 것이든 간에 이두 가지는 이 세계의 사물을 그죠? 영속하는 사물을 다루어서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독특한 특징은 노동이라는 개념 속에는 소비를 통하여 사라진다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그 사유체계를 의미하는 언어와 행위의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기술적인 것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와 행위를 통하여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사유활동은 온전히 작업의 결과물에만 포함되어 있었다라. 이런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르크스가 볼 때는, 아니 과연 장인들에 의하여 생산되는 그러한 작업 역시도 노동의 결과물이 아닐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 그런데 아렌트는 이두 개를 철저히 구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노동이든 작업이든, 노동은 소비를 통하여 사라지는 거고, 작업은 인간의 사유활동의 기술을, 쿤스트를 집어넣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영속성을 갖는다. 오케이. 그러나 그두 가지 다는 세계의 영속적 사물성에 근거하여 이두 개는 활동을 한다. 다시 고대로 돌아가면, 노동이든 작업이든 모든 것은 폴리스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방인들과 노예에 의해서 행해졌어. 그것이 노예의 손이든 아니면 노예의 육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든 간에 그두 가지의 구분은 별 의미가 없었어. 어쨌든 장인의 노동이든 아니면 노예의 노동이든 이 두 영역은 어찌되었건 폴리스의 자유와 폴리스의 어떤 그러한 정치적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이었거든. 그런데 이 고대는 소비제 사회였어, 그죠? 왜냐하면 노예와 이방인들에 의하여 육체를 통하여 나타난 그 결과물들은 어찌되었건 폴리스에 참여한 자들이 자기의 생활 필수품이든, 먹는 음식이든, 어떤 그들이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소비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에 도시가 나타나면서 이제 생산 중심으로 변하게 돼. 이건 사실 로마 시대 때부터 그렇게 봐야 될것 같아. 도시는 그 당시에도 상당히 발달했으니까. 그러나 중세로 점점 가게 되면서 이제 이러한 소비의 노예의 생산품을 소비하는 그러한 소비의 시대에서 점점 생산의 시대로 가게 됐다는. 그러니까 상품을 만들어내고 생산하는 그러한 노동과 작업의 어떤
그런 활동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도시는 마비돼 버리겠죠. 도시는 철저히 생산하는, 프로듀스하는 것에 달려 있었다라는. 그런데 이게 근현대로 오면서는 또 확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현대 사회는 철저하게 생산성이 중요한, 그래서 다산성, 어떤 노동을 통하여 다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장의 주제는 뭔지 알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노동을 노동자로부터 해방시키는 꿈. 이게 이제 마르크스의 유토피아잖아, 그죠? 노동은 자연성과 관련되어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를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킨다고 해서 그 여가 시간을 마르크스가 원한 것처럼, 과연 마르크스의 유토피아와 같이 어떤, 그 여가 시간을 노동자들이 올바른 삶의 질을 위하여 사용할 자유를 과연 갖고 있는가?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그러한 사람, 현대인들이, 근현대인들이 과연 자기의 자유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나 아렌트의 업적이에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연 여가 시간을 올바르게, 여러분들의 삶에 윤택하게 과연 만들어가고 있나요? 자본주의의 물씬에 빠져서 소비만 하는 데에 집착하면서 살아가지 않나요? 응? 디게젤샤프트 데얼 콘주멘텐이라고 하는 이 노동을 분석하는 3장의 마지막 절에서 한나 아렌트가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건 거. 응?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즐기는 데 있어서 과연 그 취미 생활이 소비하는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그 소비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들의 삶의 질을 위하여 그 여가 시간의 자유를 올바로 사용하고 있는가 했을 때에 여전히 예속되어 있다. 한나 아렌트의 질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아렌트는 계속 나갑니다. 사실은 노동하는 동물, 그죠? 노동은 동물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신체와 노동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어요, 고대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호모 파브리코, 제작하는, 작업하는 인간으로 변형되면서 여기에는 이제 인간의 기술이 포함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하는 인간이 약간 노동하는 동물보다는 조금 더, 그죠? 중요한 개념으로 나타났어. 그러나 사실 이두 가지는 근현대로 오면서도 별로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사실 노동은 이런 뜻도 있었지만은 노동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칼 마크스는 이 노동을 가장 중요한 인간의, 그죠? 중요한 요소로 봤다라는 거예요. 마크스만 그랬나요, 어디? 여러분 봐봐. 이 자연은 순환하잖아, 그죠? 자연은 순환해. 그래서 자연은 생성이 있으면 소멸이 있어. 그러나 끊임없이 순환하는 거야. 그러나 인간은 뭐예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신체를 갖고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만이 직선적인 탄생과 죽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이 자연의 순환을 멈추어서 그것으로부터 자기의 신체를 이용하여 음식물을 만들어내고 생활 필수품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삶과 관계되기 때문에 또다시 자연의 순환에 비유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은 가장 밀접한 거였어, 인간의 삶에. 그래서 중세의 수도원에서도 노동은 아주 중요한 가치로 간주되었던 거예요. 노동의 이중성이에요, 여러분. 응? 그래서 노동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했어. 때로는 노예들이 하는 노예와 짐승들이 하는 그러한 활동으로 간주되기도 했지만 이 노동은 인간의 삶의 근저에 있는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자연성에 비유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인간의 필수적인 필연성에 해당하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노동은 아주 중요한 신성한 뜻도 갖고 있었지만은 노예들의 신체, 동물의 신체에 비교되는, 짐승의 신체에 비유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수고와 관계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아렌트에게 이러한 현상을 비유하면서 왜 이러한 인간의 신체와 그죠? 그 다음에 동물의 신체, 또, 성스럽기까지 한이 노동의 개념을 마르크스와 같이 비판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도는 반기를 들면서 질문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마치 자본주의 사회에 맞추어서 재단된 듯한 그런 느낌을 정말, 뭐야? 여러분 봐봐. 아니, 고대 사회에 폴리스의 개념, 폴리스의 공적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한 가정경제를 책임졌던 노예와 이방인을 이용 없었다면 과연 폴리스가 가능했나요? 막스라 그러면 이렇게 나간다고. 폴리스 좋아하고 있네. 데리다도 이렇게 비판하는 거야. 응? 플라톤의 국가 속에 과연, 과연 거기로부터 배제된 자들, 오늘날 아간벤도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랑시에르의 그러한 독특한 현대적 마르크스주의도 이런 방식으로 나가. 뭔가 좀 보수적이란 느낌을 강하게 지우지 않을 수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울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잖아, 그죠? 노예와 이방인들의 노동이 없이 무슨 폴리스에서의 토론이 가능했겠어요, 여러분. 마치 그걸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듯하다고. 올바른 인간성 좋아하고 있네, 그죠? 응? 얘도가 끊임없이 답답한 건 그런 거였어. 응?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소유의 개념도 그런 마르크스가 철폐하려고 했던 사적 소유의 개념도 결국은 이러한 노동하는 동물과 제작하는, 작업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호모 파브리코라고 하는 이러한 라틴어 개념이 그죠? 대립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이 노동을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으로 나누게 되면서 아담 스미스의 공리주의든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든 아니면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든 간에
모든 것들은 이러한 노동을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으로 바꿨다라는 거야. 여기에 근거하여 공리주의와 공산주의는 전부 다가 이러한 근거 위에서 발전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생산하는 노동만이 소중한 거였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생산성을 확대하게 되면은 그죠? 비생산적 노동은 뭐예요? 뭔가 동물로 따지면 시원찮은 동물에 의해서 행해진 거고, 또한 노예로 따지면 뭔가 병든 노예에 의해서 행해진 게 비생산적 노동이었던 거야. 그래서 노동은 어찌되었건 그 생산적 노동을 통해서만 가치를 얻게 됐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분업화로 가게 되면서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막스주의든 공리주의든 간에 이 분업화는 인간의 노동을 계산할 수 있는 노동으로 바꿔버렸어. 그래서 고대든 중세든 노동의 신성함과 그죠? 노동이 갖고 있는 자연적 순환의 삶의 개념은 이젠 사라지게 되어버렸다는 거야. 이런 것, 이런 통찰은 아주 우리가 배울 만합니다, 여러분. 그죠? 사라지게 되어버렸어. 분업화를 통하여 노동은 이제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규격화로 변화되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분업을 통하여 집단적 노동력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야. 이제는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정확한 노동의 양 규격화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통하여 고대와 중세의 노동의 개념은 이제는 뭐야? 마르크스주의든 공리주의든 자본주의든 인간의 노동은 자본으로 환산될 수 있는 개념으로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현대 사회에 의해 보면 비극인 거야, 그죠? 그래서 소유라는 개념도 달라지게 된 거예요. 고대 사회의 소유는 뭐예요? 이 세계 안에서, 그죠? 자기의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토포스, 장소 정도로 소유의 개념이 있었는데, 이 소유는 중세까지만 해도, 그죠? 어떤 내가 공적인 것을 나누어 가짐을 통하여 나타난 거야. 이제 로크는 이 소유 개념을 그래서 신체적인 것과 연결시켰어. 왜 그렇죠? 나의 신체를 통하여, 획득된 것만이 나의 소유였다라는 거야. 이때까지만 해도 공적인 것과 관계되어 있어. 로크는 또다시 이것을 내가 나의 유전자를 통하여 가족을 이룸으로써, 그죠? 후손을 낳는 거. 이런 생물학적 개념도 소유 개념으로 갖고 갔어. 그게 어찌되고 신체 개념, 신체라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하여 로코는 소유 개념, 베지츠와 아이겐툼의 개념을 확립했던 거야. 이때까지만 해도 공적인 것과 관계되어 있었어. 소유도. 그죠? 그런데 자본주의의 발달과 거기에 대한 마르크스의 저항은 이 소유를 사적 소유로 전제하게 됐다라는 거. 분업화를 통하여, 그죠? 나타나는 노동의 양적 계산, 집단적 노동력에 대한 어떤 그러한 출연은 계산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분업화는 인간을 기계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집단적인 걸로 나타났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노동은, 장인정신의 노동은 사라져버려요.
작업도 사라져버려. 의미가 없어져버려. 왜 그렇죠? 내가 아니라도 그 규격에서 내가 빠지더라도 다른 사람의 교환을 통하여, 대체를 통하여 이 노동은 언제나 대리될 수 있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발달과를 통하여, 그죠? 나타나는 소비사회가 되면서는 이거는 독특한 문제로 다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크스의 이중성이 뭔지 알아요? 이거는 아렌트가 진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칼 막스는 뭐예요? 노동에 대하여 이중성을 갖고 있었어요. 노동은 가장 신성한 거다. 오케이. 그래서 노동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올려놨어. 그래서 노동의 생산성은 뭐야? 노동의 생산성은 어떻게 보면 칼 마르크스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거야. 그래서 그 생산성을 통하여, 그죠? 인간은 근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인간의 자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개념으로 본 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또 다른 면은 마르크스는 이 노동을 노동자를 이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자기의 유토피아의 과제로 삼았던 거야. 이거는 자본주의 발달을 통하여 나타나는 칼 마르크스의 반대급부의 어떤 사유였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제 한나 아렌트가 상당히 중요하게, 그죠? 바라보는, 아렌트의 통찰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이런 인간들, 사회화된 인간이죠, 그죠? 그래서 여가 시간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이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인간은 어디에 집중해? 소비에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노동의 생산물들은 소비되어야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거야, 여러분. 그죠? 이게 날씨가 어두워져서 얘도가 이 강좌를 끝낼 수 있을지 몰라. 그래서 지금 자리를 이동해야 돼요, 여러분. 자리를 이동하면서 강의를 해야 돼요. 뭔가 이 불빛이 있는 곳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중성은 이제 소비사회에 대한 분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소비사회는 뭐야, 여러분? 디 게젤샤프트 데어 콘주멘텐.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노동이라는 3장에서, 그죠? 마지막 절에서 분석하는 이 소비사회, 이거는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양쪽 다, 그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근현대 사회의 어떤 핵심적인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마르크스는 유토피아로 어떻게 보면 끝난 거야, 그죠? 어떻게 보면. 이런 소비자들의 어떤 그 사회는 자본주의,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주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소비사회가 뭐예요? 노동한 상품을, 그죠?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노동으로부터, 그죠? 엄청난 다산성을 통하여 이제는 여가 시간이 많아지게 된 거야. 그래서 소비하는 이러한 과제는, 아주 중요한 주제로 나타나게 된 거야. 그죠? 그래서 소비사회는 뭐야? 소비자들의 사회는 어떻게 하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자기의 자유시간을 즐기는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과연 온
그 당시 한나 아렌트가 살았던 20세기의 현대인들을 봤을 때에 과연 그들이 응? 이 상품을 소비하면서 그 자유를 인간의 진정한 그죠? 가치를 수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자유를 사용하고 있는가? 질문을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예스를 야를 할수 없는 그죠? 응?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3장의 질문은 그거예요. 응? 그래서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그런 인간들이 그죠? 자기의 여가 시간을 즐기고, 응? 거기에서 노동의 생산성을 통하여, 응? 다산성을 통하여 획득된 그러한 시간을 과연 자기의 삶의 올바른 자유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라고도 했을 때에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소비하는 것에, 그죠? 소비하는 것에 빠져서 인간의 본래적인 그런 가치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야. 여기 이것을 아렌트는 개탄스러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현대의 사람들은 많은 노동의 다산성을 통하여 자기의 여가 시간을 얻고 더 많은 자유를 고대의 노예들보다 그리고 중세의 어떤 그러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를 얻었지만 과연 이 여가 시간을 그죠? 진정한 인간의 자유를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것으로부터 나타나는 취미의 개념, 그죠? 그리고 어떤 그 작업을 통하여 나타나는 예술의 개념 역시도 전부 다 이러한 소비 중심으로 가게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비는 뭐야? 결국은 부의 축적이라든지 또 노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어떤 시간에, 여가 시간에 대한 확보도 결국은 소비에 맞추어져 있는데 이 소비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한 문제점들을 만들어내게 됐다라는 거야, 현대에. 이걸 역으로 말하면 과연 고대인들의 노동하는 동물, 그죠? 그 다음에, 중세에 노동하는 동물, 그런 자들보다, 과연, 근현대인들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소비사회를 만들어낸 이 근현대인들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과연 그 자유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니라는 시간의 축적과 부의 축적은 결국은 소비로 맞추어졌으며 이 소비는 노동의 가치를, 그죠? 절대화시킴으로써, 이 노동은 소비로, 결국은 환원되게 됐고, 이런 사회에서는 노동이든 작업이든 예술적인 장인 정신이 기술이 들어간, 그러한 예술 작품의 결과물을 소비하는 것이든, 아니면 노동자의 어떤 노동의 결과물이든 별 차이가 없는 거야. 결국은
소비자의 사회는 노동자의 사회와 일치하는 거예요. 결국 노동은 소비를 통해서만 가치를 획득하거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노동자들, 과연 거기서 이런 말을 과연 이러한 여가 시간이 만들어낸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 대중문화, 소비에 맞추어진 그 문화가 과연 고대인의 노예의 삶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인가? 응? 돼지 목에 진주, 응? 진주를 걸어 놓은 것이 아닐까? 응? 상당히 강력한 비판을 대중문화에 를 향하여 던지면서 3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재밌죠? 이제 인간의 조건이 막확 들어올 거예요. 완전히 해부가 되는 거예요. 응? 그 여가 시간을 소비의 문화에 맞춘 자들이 노동의 결과물과 작업의 결과물, 장인 정신을 깃들인 결과물들을 결국은 소비에 맞춘 자들이 과연 그 모든 것들을 가치 있게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이 대중문화는, 그죠? 이러한 인간의 깊은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그래서 값싼 문화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 이게 바로 한나 아렌트의 진단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배울 게 있어, 그죠? 재미있었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 그죠? 3장을 디 아르바이트, 노동이라고 하는 이 3장을 꼭 한번 1차자로 한번 읽어보셔요. 아니면 뭐이 정도 강의 듣고 여러분들이 또 사유해 보셔도 되고,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어디에 계시든.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예도TV로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주스!